다시 가을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바람도 제법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기온은 더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이번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 6도까지 내려가는 등 마치 초겨울처럼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가 8도, 춘천은 5도, 강릉 9도, 부산은 13도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4도, 전주 18도, 대구 19도, 부산은 21도 등 평년 기온이 3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옷차림 계속 따뜻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참 좋습니다. 전국에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전국 대부분 지방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와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도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